어머니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이요. 어버이날? 당겨서? 네. 네. 아버지 어머니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정성껏 부족하지만 정성껏 공연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하루 신나게 노시고 제 한 가지 소원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그 바람 하나 뿐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가니? 뒤로, 뒤로. 뒤로 줘. 뒤로 쭉 가요, 쭉 가, 뒤로. 포토 존에 앉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자리에요. 뭐 해보세요. 자, 우리. 자, 예. 우리 어르신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행복하고 즐거우시라고 카네이션을 우리 선생님들이 마련했어요. 예, 카네이션을 한 분 한 분 예, 사랑과 정성으로 달아드리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예, 예. 식을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세요. 참 옛날식이지. 네, 이 카네이션의 꽃말의 이름은 모정, 사랑, 존경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많이 많이 사랑하고요. 많이 많이 존경합니다. 아이고, 예쁘다. 오늘 하루 많이 행복하시고요. 네, 항상 오늘같이 건강하시고 기분 좋은 나날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기쁘고 즐겁고 고마운 거를 우리 어르신들도 마음껏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다셨나요? 예.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 예, 가슴에 꽃을 달았다면은 우리 예, 원장님이와 선생님께서 선물 예, 정성으로 작은아마 선물을 받겠습니다. 선물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도 감사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들 교복을 한복으로 해야 되겠어요. 너무 이쁘네. 자태가 벌써 털려지네. 다 받으셨어요? 아유, 우리 어르신 막 벌써 주머니에 넣으시는데 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주머니에는. 자, 이번에는 예, 다 받으셨다면은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 다 같은 우리 부모님 맞죠? 자, 어머니 마음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실 대로 나 잊으시고 일하실 때 만나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절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쁘게 두 손 모아서 절할 때 우리 어르신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이야 직원 여러분들 반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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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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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네. 많이 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더 열심히 더 그죠? 정성껏 모시기를 약속드리면서 우리 직원들은 퇴장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세요. 자, 퇴장해 주시고 원장님만 좀 남아 주세요. 장이쁘 원장님, 예, 아유 한복도 저렇게 이쁘게 입고 오셨네. 재주가 많으시죠? 예, 원장님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원장님이 이뻐요, 내가 이뻐요. 아이고, 아이고, 그 소리 안 했으면 나 집에 갈 뻔했네. 예, 감사해요. 자, 예, 우리 원장님 오늘 노래 좀 하라 했더니 노래를 안 하려고 그렇게 또 빼시네. 근데 이 좋은 날 어떻게 노래를 또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야지요. 예. 노래 들을까요? 말까요? 뭐 별로 들고 싶은 오빠 애들만 조금 그렇지 뭐 이쪽에는 별로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장명희 원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노래 꼭 들으세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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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불러도 박수 쳐주시고 같이 불러야 돼. 아까 연습했는데 잘한데. 자, 음향 많이 키워주세요. 에코도 좀 넣어주세요. 자, 오늘 어르신들 맛보정점이에요. 아시는 분 같이 부르세요. 으쌰 으쌰 돌아오지
잘했어요? 앵콜 나오면 더 하려고 했더니 앵콜 안 나와서 마무리 할게요. 예, 끼도 많고 참 제주도 많고 그죠? 어쩜 예.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저 금민희 회장님, 금민희 회장님 바로 들어가도 돼요, 민영? 아니, 아 지금 바로 들어갈 거 났어요? 아니 그 카메라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 그러면은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 미녀 좋아하세요? 나 미녀? 좋아하지요. 좋아해요? 예. 네. 우리 어르신들 한복만 입으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예, 한복을 입고 또 예쁘게 오늘 예,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제주도 많으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 하늘지기 행사가 있다면은 다 주쳐놓고 일등으로 와서 이렇게 예, 봉사를 해주시는 고운 마음을 가지신 우리 금민희 예, 가수님 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금민희 가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행사에 예.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제 무용을 함부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무용해드리고 또 이따가 가수들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예. 제가 이따가 또 신나는 음악도 틀어드리고 노래도 해드릴게요.
외부 강사님들도 못 오시고 외부 손님들도 못 오시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진짜 이런 공연도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네. 그죠? 예, 네. 우리 어르신 바로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그죠? 굉장히 즐겁죠? 예. 네. 네. 원래 생방송은 이렇게 방송 사고가 가끔씩 이렇게 나요. 그죠? 예, 네, 그게 생방송의 묘미예요. 그죠? 네.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네. 또 오늘 예쁜 가수님 오셨어요. 네. 드레스도 얼마나 예쁘고 그런지. 네. 예, 그래가지고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그렇지. 진짜, 예. 네. 문주라니가 상주에 못 온대요. 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러냐고 한번 물어봐줘요. 상주에 문주라니가 있기 때문에 못 와요. 그 상주에 문주란 예, 차상희 가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곡 리미어 맞죠? 리미어. 예. 리미어 하고 앵콜 나오면은 두 번째 곡 공항의 이별 불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나를 thank you.
앵콜 받아드리겠습니다. 공항의 이별 불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쳐주세요.
자루가 행복이더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받달지
그대로 갈까요? 네, 우리 아까 무용을 예쁘게 해주신 우리 금민이 가수님, 요번에는 또 예쁘게 또 탈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쁜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금민이 가수님, 네, 노래 당신은 바보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용기가 기시네. 아이고 자, 아이고 자. 어버이날 이렇게 뜻이 깊은 은혜에 깊은 네.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그 하늘지기 놀자학교에서 항상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시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제 노래 당신은 바보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야, 예리.
자, 메들리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